독일 어느 신학교 학장이 캐나다를 방문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뒷좌석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뒤에서 그를 이렇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신학교 학장인 그는 복잡한 차 안에서조차 전도하는 할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신앙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모태신앙인이냐 아니냐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이 할머니의 태도에 화가 난 이 신학교 학장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목사를 길러내는 신학교 학장입니다. 이 말에도 할머니는 기가 죽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선생님이 신학교 학장이냐 아니냐를 물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학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한 구체적인 성찰이나 검증 없이 그저 체험 없이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장까지 된 게 아닌가 깊이 돌아보게 되었고 그 후에 그의 신앙의 새로운 변화와 전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이건 우리 모두가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가? 여러분, 이 두 물음은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불신앙으로 지옥 갈 사람입니다. 잘났건 못났건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많이 가졌건 많이 가지지 못했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유사한 믿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일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난 너 모른다 너 누구니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낭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의 가장 사실은 난해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9장에서 11장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불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불신이라고? 여러분 나의 불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고 직분 받고 아니 내가 봉사를 얼마나 하고 주일학교 교사인데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 9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그분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모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제 10장에 들어오면 동일한 주제지만 11장까지는 이런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함께 또 한 가지 균형 있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인간의 책임입니다. 책임.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거를 위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복음에 반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0장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말해 줍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본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내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예배당에 나온 사람에게 신뢰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일단 잘못된 믿음이 무엇일까요? 열심과 구원 얻는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 얻은 믿음 안에 열심은 중요한 요소지만 열심이 곧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와 또 주변의 신앙인들을 대할 때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도 그런데요, 바울은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염려했습니다. 누구보다도 9장, 10장, 11장 매번 앞부분에 그의 성례를 드러내며 자기 동족의 구원 문제를 심각하게 토로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 백성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다. 열심이 있으나 그 열심이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열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로마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사실 1장부터 8장까지는 신앙적인 내용, 어떻게 우리가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하고, 12장부터는 그런 은혜, 그런 구원의 은총을 값없이 받은 우리는 그런 공짜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받으면서 바로 가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런 큰 은혜 받고 가슴 속에 성령을 품은 자는 당연히 열심을 품고 살아야 한다. 이거는 구원에, 제대로 된 구원 안에는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디도서에도 우리를 구속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2장 14절 하반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이건 그렇게 너무 당연한 모습입니다. 차든지 더없든지 미지근하여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말 안에 속에 성령이 있는지를 근심하는 사람 별로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시죠. 여러분 특히 신앙에서 이스라엘의 열심은 대단했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고 하루 세 번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박하와 회향과 근채 밭에 나는 채소까지 열 뿌리를 뽑으면 한 뿌리를 하나님 앞에 십일조로 드릴 만큼 그들은 철저하고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열심이 문제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근데 잘못된 방향은 열심이 없는 게 나아요. 강도가 너무 열심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열심, 우린 주 1회도 모이기 헉헉거려서 예배 빼먹기가 참 쉬운데, 그들은 일주일에 세 번을 모이고 한 번 모일 때마다 최소한 서너 시간 성경을 연구하고 읽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이미 과거 자신도 유대교를 신봉할 때 눈이 가리워져 있을 때 그가 얼마나 열심히 충만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족치고 멀리 원정까지 마다하지 않던 그의 잘못된 열심을 그는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의 문제는 대부분 새가족이 아니라 헌가족들이 일으킵니다. 그 헌가족도 가끔씩 교회 보이는 헌가족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 나름대로 새벽기도 칼같이 나오고 뭐 이른바 교회가 필요한 요소들을 빠짐없이 한다는 사람들이 그 열심이, 그 헌신이 말씀에 근거한 헌신이 아닐 때 이건 언제나 교회를 부서뜨리고 십자가를 그르치는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3절에 이제 보충 설명을 하는데 죄 지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가리고 죄를 해결하는 해법으로.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앞부분이 계속 그 얘기의 반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스라엘의 열심이 왜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는 의의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무지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었다. 바울은 그들의 이 무지한 상태를 두 개의 부정문으로 상세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무지하고 무시했다. 이 이무가 모이면 어떤 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로 유전과 전통 같은 이런 것들에 매우 붙잡혀 있었고 율법의 의를 지키려는 열심이 그들을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뭐 성경 말씀으로 곧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인생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인생도 없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그건 어긴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까닭은 그 율법을 지켜 공덕을 쌓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건 정말 안 되는 일이고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절망에 있을 때 우리를 빛대신 그리스도께로 그 상황을 통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인가를 그 내용을 4절에 자세히 말씀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데 율법의 마침이 됐다는 말은 성경에 여기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이 마침이라는 헬라어의 텔라이오스라는 단어는 목적을 이루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완벽하게 해결했는데 그 율법을 대신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또 예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분이고 율법을 폐기시킨 게 아니라 완성시켜왔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무거운 짐을 벗겨야 되고 더 이상 율법 아래 떨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율법을 완성하며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로마서가 지금까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의의 집결체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의롭게 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죠.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데 스스로 자기 죄를 가리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다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뭘 추가하거나 보태거나 더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탐구와 노력과 수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어요. 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우리는 내가 죽어서 죄를 해결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 6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왔고 가까이 계시고 또 전파되어서 내 마음에도 있는데 왜 올라가느냐는 겁니다. 왜 내려가느냐는 겁니다.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시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길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공짜로 주는 거니까 선물은 그냥 받으면 됩니다. 예수를 통한 구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서 잘못된 믿음을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표적인 게 열심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 열심을 구원으로 착각하는 일은 유대인에게만 아니고 지금도 천지입니다. 두 번째, 이제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현재 영적 상태는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불신,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온전한 구원으로 나가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다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럼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고 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 할지라도 또 한 가지 방편이 오늘 반드시 꼭 필요하는데 그건 바로 우리의 책임 부분인데, 구원 얻는 믿음의 요건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봅시다. 9절 10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여러분 이런 문맥 속에 이 구절이 나왔다는 걸 꼭 기억하신, 우선 첫째는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게 구원의 진짜 첫 번째 길인데 너무 우리에겐 뻔하지만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내 인격의 가장 중요한 자리인 그 마음의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모든 사건, 희생과 죽으심, 그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삶의 한가운데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형리를 아시는 분은 그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 두 개가 있어요. 자기가 중심에 앉아있는 그림,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가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그림. 그 그림을 아신다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그림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모든 일을 그분이 하셨습니다. 단지 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물론 그간에 성령이 그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실을 내게 수납하고 받아들이게 합니다만, 근데 여기에 무슨 열심을 피우고 극성을 떠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감격해서 열심을 내는 것과 그냥 내가 무언가를 막 으시대며 뻐기며 나 이런 것 돼 라는 것이 구원의 단서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쉬운 일 같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진짜 이해가 안 됐을지 몰라요. 장로의 유전, 율법 이런 것들을 지키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던 것들. 그러나 이미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는 그들의 모습을 또 도전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너끈히 성경 말씀을 구원받은 자답게 소화해내고 그런 삶의 좌표로 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믿는 이런 신앙이 되려면 반드시 또 하나 뭐가 필요합니까? 누군가가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불행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씀에 철저히 근거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그런 복음이 분명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야 하고 복음을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도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는 발걸음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적 주권을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면 자신은 가만히 앉아 있을 텐데, 가만히 앉아 있었나? 아니요,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자기 인생을 던졌잖아요. 이 두 가지는 다시 꼭 같이 균형 있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자, 13절 15절 이게 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무리 하나님이 선택하고 작정해도 복음 전도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네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13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 둘째,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겠느냐. 14절 중반절에. 세 번째, 14절 하반절, 전파하는 이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네 번째, 15절 상반절에,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겠느냐. 이건 별로 은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한성교에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아, 또 그 방송입니까? 제가 외우고 있는 방송인데요. 네? 외워도 나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정확한 구원의 길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 믿습니다. 부르려면 들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 그런데 그러려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누군가가 보내심을 받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와, 500억을 들여 지은 교회가 있는데 대단하던데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아닙니다. 건물 이야기잖아요. 그건 예배당 얘기예요. 교회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모인 성도의 무리가 교회인데,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구원, 그 주권적 선택을 이루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가슴이 아픈 것 뭔 줄 아십니까? 너무 많은 경우에 이 아름다움은 무시된, 이걸 치사하게 보고 무슨 성도 늘리려고 그러나, 야, 이건 진짜 가슴 아픈 일이죠.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라고요? 이 부르심과 보내심의 의미를 알고 때를 했든지 못 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지난 여름에 했든지 말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두지 않든지 일에 매진하는 교회, 그 발걸음, 그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염두에 두고 누가 가장 아름다운 성도고 어떤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이 모였다고? 학박사가 수백 명 있다고? 그게 자랑입니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지. 바울은 오늘 여섯 개의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제대로 구원으로 연결되는데 필요한 이 네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섯 개의 동사를 사용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그 내용 중에 핵심을
드러낸다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사자를 보내고 전도자를 보내고 전도자들이 전파하고 사람들은 듣고 듣는 사람들은 믿고 믿는 사람들이 부른다. 요 구조 하나도 곁들여지면 안 돼요. 그리고 부르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여섯 가지 단계의 각 진술은 다음 진술에 필수적이에요. 안 가면 말할 사람 없고 말 안 하면 들을 사람 없고 들었지 못하면 외칠 수 없고 전도주의의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제대로 성경에 근거한 복음을 한번 듣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책임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의 선택받게 했다는 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사람인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개인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생명을 던져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게 얼마나 그가 균형이 있는 신앙이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 측에서 약간 진보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제가 집회 가서 이렇게 만나보면 정말 제대로 성경을 이해한 사람들은 신학은 알미니안으로 했어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목회는 칼빈주의로 해야 된다. 뭐 그렇게 내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나도 헷갈리니까 그건 헷갈려서도 상관이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자는 그리스도밖에 뿐입니다. 구원의 정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실을 전해야 하는데 17절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면 여기 말한 이 말씀은 어떤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전체가 아니라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을 제쳐놓고 자기 열심에만 빠져 구원에 이르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고 지키라고 지켜보면 못 지킨다는 것을 알고 그들이 스스로 그 길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님이 예비하신 길로 나오라고 만든 그 길에 그들은 매여서 스스로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강조했고 또 반복하지만 10장에 들어와서는 이 구원이 실현되려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작전과 함께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가 미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오늘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과 10장은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잘 조화를 이룬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그러나 오늘 열심은 경계해야 되지만 옳은 열심은 죽이지 말아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겠죠. 제가 이 구절을 뭐 여러 번 묵상하고 뭐 이 고민의 전투는 오늘 아침 4시까지도 이어졌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정말 내가 구원에 서 있는가. 아, 여러분 우리는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신봉하는 우리는 너무 구원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공짜로 받았으니까. 여러분 공짜로 받았으면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공짜로 내게 가르쳐준다 영어를 고마운 줄 몰라요. 그 사람이 시간 남아 그런 줄 압니다. 아니 고마운 줄 알아도 정말 고맙지 않을 수 있어요. 고맙기는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돈을 받아야 돼요. 마지막에 돌려주더라도 그 속에 돈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런 말이 있어. 내가 카피 문구가 좋아서 저장해도 돈은 정말 많은 것을 얘기해요. 사람들은 함부로 돈을 내지 않으니까 거기 마음이 가 있고 그 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구원을 어떻게 돌아볼까. 첫 번째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혹시 공로주의에 빠져있지는 않은가. 유대인들처럼 직분? 주일 예배 온다는 것? 내가 봉사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한성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가 꽤 많은 일들을 했고 마치 그 신학교 학장처럼 아니 내가 신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를 만드는 사람인데 어디 나한테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여러분 아니요 그건 다른 것입니다.
신앙과 구원 얻는 의와 자기 의는 많이 다른데요. 내 신앙은 나의 의에 기초한 것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인가? 여러분 뭘 보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지금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공로라는 열심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기꺼이 하는 자발적인 그런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신앙이라면 감사로 합니다. 감사. 하나님의 의를 근거라는 봉사는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는 꼭꼭 숨습니다. 그저 나는 무익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의 의에 기초한 사람은 어떨까요? 보상을 기대합니다. 알아주지 않으면 금방 섭섭병이 드는데 이건 지금까지 약이 없는 병입니다. 삐쳐가지고 교회를 때려치운 사람이 수두룩 경상도 비전으로 너무너무 많아요. 동네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어요. 자기 안에 목사는 왜 안 알아주느냐 말이야. 금세 시험 듭니다. 어떤 예민교회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를 하면서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성도들이 일찍 나와서 좀 이렇게 예배 드릴 그 학교 자리에 의자를 우리 열린 음악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깔아야 하는데 성도 한 사람이 매번 일을 했습니다. 너무 안쓰러워서 목사님이 같이 하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광고를 하고 와보니까 이분이 30분 일찍 와서 이미 다 깔아놓아서 그러면서 좀 자기가 고민을 했대.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감사한 그런 열심인가? 자기 의는 아닐까? 여러분 이 바로메타는 너무너무 중요한 좌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의에 근거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오늘 이 지경이 된 게 뭘까요? 지난 시간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이 갖지 못한 축복과 특권을 그들은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어떻게 코앞에 구원을 두고도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이런 자기 성찰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에 서 있는가? 네 안에 진짜 예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통한 구원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두 번째, 만일 내가 그렇다고 여겨지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으면 되죠. 기꺼이.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파해야 될 책임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여러분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 하는데 바울의 이 오늘 로마서의 중간에 이렇게 묘하게 끼어져 있는 9장, 10장, 11장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서두에 모두 똑같이 11장도 1절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바울의 간절함입니다. 이런 마음을 잘 안 보내는데 오늘 1절에도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의 마음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한다.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제1의 소원으로 삼는 것. 이건 진짜 구원 받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의 소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걸어도 좋을 만한 일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내 민족이 물론 우리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도 해당이 됩니다만 오늘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안에 동족을 품은 복음의 열정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국외 선교도 참 바람직하지만 전 늦게 깨달았지만 국내 선교도 참 큰 은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